키의 예언이 제대로 맞았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온유. 더 이상의 촬영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치셨어요? 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맨날 와이드스 친구야. 안녕하세요. 제법 진지한 민호. 다들 민호군을 견제하고 있더라고요. 왜 나를 견제하는 거야 자꾸. 많은 아이돌이 참여한 체육대회에서 민호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일단 준비 동작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확실히 다른 점프를 선보인 민호. 이를 지켜보던 키의 반응은? 멋있게는 다른 멤버들이 다 잘하니까 저는 여러분께 큰 웃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을 던진 키의 용기 인정합니다. 촬영은 시종일관 파괴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때 등장한 외국인 모델과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는 샤이니. 역시 글로벌 아이돌 그룹답네요. 여자 모델이 넘어지자 일으켜주는 매너는 기본인 이 남자들. 바로 이런 매력에 팬들이 빠져드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샤이니를 TV에서만 보는 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바로 팬미팅. 누가 제일 좋아요? 노래도 너무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동화 속에서 뛰어나온 왕자님 같아요. 우리가 남자 놀자라니 왕자님! 팬들의 열띤 환호 속에 등장한 샤이니. 일단 눈은 너무 예쁘다며 가볍게 유혹해주는데요. 데뷔 당시 마냥 귀엽던 소년들이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영혼까지 바친다니 정말 반할 수밖에 없겠죠. 예쁘다고 하는데 왜 신영 누나보다 태민이를 보게 될까요? 누난 너무 예뻐. 태민아. 네. 넌 사람이야 요정이야? 가끔씩 저에게 막 하늘을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늘을 수채를 할 것 같다고. Mnet에서 옷 잘 입는 스타일 1위 한 거 아세요? 키씨가 옷을 진짜 잘 입고 싶어요. 네, 키씨는 굉장히 패션에 관심 많고 진짜 차세대 패셔니스타예요. 저랑 후디노랑 같이 얘기해서 제 옷이랑 이제 같이 해서 입은 건데 그게 또 1위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요. 한편 발목 부상으로 참석하지 못한 조현은 목소리로 팬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자, 종현군? 네, 누나. 애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니? 아, 저 요즘에 집에서 맨날 기타 치거든요. 네. 종현의 기타 연주 선물. 여기까지. 아, 자, 키밥 오빠, 시스타 니까지 께 한번 쳐줘요. 짓궂은 요구에도 최선을 다하는 키. 찬란한 골반 웨이브를 선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시스타 제5의 멤버로 영입해도 되겠죠? 태민아! 네. 노출 한 번만. 너무 솔직하게 들이댄 팬들. 막내에게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 둘, 셋! 오늘은 여기까지. 복근 공개! 아, 전 안 보고 있어요. 진짜 안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미 초콜릿 폭군 왕자로 소문난 민호. 약속할게요. 나중에 꼭 보여드릴게요. 약속. 오늘 이 시간이 팬들에게도 샤이니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 같네요. 저희가 곧 일본에 가는데 네. 이렇게 한국에서도 앨범 나올 거니까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알았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샤이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유 팬들. 네,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멋지게 기상하는 다섯 남자 샤이니.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할게요.